네, 안녕하세요. OBS 독특한 연애 뉴스 시청자 여러분. 저는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아빠, 철부지 아빠 한대수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. 네,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큰아들과 또 다른 정말 예쁜 우리 아들을 키우는 위라 역할의 송혜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 신체 나이는 80살입니다. 나 17살의 애 낳은 여자야? 아니거든. 아름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다. 네, 제가 맡은 한대수 역할은 철없는 아버지 역할이고요. 그리고 철없고 약간은 또 뭐랄까, 멍청하기도 하고, 근데 정말 또 아들 바보고, 그렇지만 정말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,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군소리 없이 즐겁게 택시 기사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, 정말 그렇지만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냥 아들만 보면 즐겁고 뭐 그런 따뜻한 아버지 역할입니다. 예, 그냥 좋아해요. 뭔가 저랑 딱 수준도 잘 맞고 애들. 저는 재밌더라고요, 애들하고 노는 게. 저는 뭐 부모 역할 선택하는데 뭐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전혀 없었고요. 작품이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애가 있든 뭐. 전혀 그런 건 신경 안 썼을 것 같고요. 부모 역할 뭐안 해본 것도 아니고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었고, 뭐 애가 좀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극 중에서 17에 애를 놓고 어린 부모 역할이었기 때문에 뭐 전혀 힘든 점은 없었고요. 다만 뭐 사실 모든 캐릭터나 연기가 뭐 경험해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, 또 제가 어쨌든 결혼을 해서 뭐 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이해는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 느끼고 표현해내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네, 이제 다가오는 추석 9월 3일 날 두근두근 내 인생이 개봉합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